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유통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또 유통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유통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백화점 쪽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유통업을 가져온 이유는 유통업이 엄청 업황이 좋아져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죠, 네. 좀 다양한 업종도 왜냐면 유통업도 분명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업종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경기 침체니까 유통업 좀 굉장히 나쁠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과정 중에 좀 네. 역발상 중에 좀 기회를 찾자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뭐 유통업종을 뭐 주도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면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유통업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단에서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업 전체는 안 좋지만 개별 기업들이 선전하면서 유통업 전체의 이익을 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종의 연간 영업이 컨센서스는 1개월 전보다 6% 정도 상향한 약 전체 유통업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9조 470억으로 코스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은 5%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유통업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대조적으로 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통업적 전체적으로 2023년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올라갑니다.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4% 정도 현재로서는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주목할 게 내년 뭐 업종으로 치면 20개 업종이 넘죠. 전체 업종이 코스피가. 분야를 나누면 근데 그중에 내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업종은 6개 정도입니다. 그중에 상 6개 업종에 속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통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소비시장의 완벽한 양극화예요. 그죠. 하이엔드는 완전 하이엔드 소위 말하는 백화점 위주의 소비로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로우엔드 이제 중고거래 생활용품 전문점 뭐 편의점 이쪽은 또 아주 완전 저가로 그냥 거기서 거기만의 또 니치마켓을 형성해서 굉장히 트렌드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시장 트렌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 이제 오프라인 유통 채널 자체는 2023년까지 내년에는 더디지만 그래도 회복세 국면에 있다. 백화점이 연평균 한 6% 정도 성장이 나오고요. 편의점은 7% 정도 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 극단에 있는 소비, 백화점과 편의점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업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네네. 백화점 가장 위에 있는 백화점이 좋고 최상위는 최애 밑단 네, 네. 가장 밑에 있는 네네. 편의점 쪽도 어쨌든 간에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주가 현황 보시면 최근 한 달, 어제자 기준까지 포함하면 코스피가 한 달간 12% 상승했어요. 저희 나라 지수가 전체 국가 상승률 중에 2위입니다. 홍콩이 1등이고 2등인데 그만큼 코스피 지수가 견조했고 코스닥은 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유통업체 상위 10개 업체 평균 등락률 보니까 한 5% 정도 수준이에요. 마이너스는 아닌데 굉장히 부진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상위 대형주 업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18% 상승이 나왔고요. 롯데하이마트도 16%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상위 업체들의 상승률이 좋았다. 반면에 면세 관련된 JTC라든지 신세계 뭐 베뉴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부진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백화점 쪽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왔는지 네. 기업별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 편의점 쪽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백화점 3분기에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모두 좋았습니다. 물론 면세 사업부의 적자를 빼고 났을 때는 네. 굉장히 좋았는데요. 유통업이 지금 백화점하고 편의점 모두 지금 3분기에는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견조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백화점부터 말씀드리면 3분기 매출액은 48% 증가한 1조 3,721억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사실, 어마어마한 네. 성장률이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이익보다는 매출의 성장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이익은 얼마든지 비용을 조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성장이 컨센서스보다 18% 정도 초과하니까 굉장히 좀 견조한 매출이 나왔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한 49% 증가한 1,530억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그 신세계 DF 공항점 면세 임차 그 임차료를 반영한 부분을 제외하면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GS 리테일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성장한 2조 9,560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6% 감소한 876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사업부는 요새 이게 히트래요. 버터 맥주라고요. 맞아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못 먹는데요. 네. 가격도 비싼데 맛이 네.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버터 맥주가 편의점 업계에서 강자 뭐 히트 바람을 불면서 편의점 업계 매출 1위로 등극을 했고요. 3분기 기준으로요. 편의점 매출만 2조 83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750억을 기록했고요. 호텔 사업부가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을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마트도 3분기에 매출이 22% 성장한 7조 7,074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007억을 기록했습니다. 트레이더스가 작년 코로나 역기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점 대비 좀 더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점 이런 데도 수익성 중심으로 51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 사업부가 굉장히 다양화돼 있는데 좀 다양하게 골고루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를 얘네가 지분 100% 갖고 있잖아요. 스타벅스 관련된 SK 컴퍼니도 266억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마트가 좀 좋았던 게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마트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거의 없었던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짚고 왔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아까 실적 관련돼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명품 관련된 국내 말고 해외 명품 기업에 대해서도 좀 실적을 소개해드렸는데 비상장이긴 해요. 샤넬 코리아가 전년 대비 매출이 요거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전년 대비 32% 증가했거든요. 샤넬 코리아가. 그다음에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네. 모에드 헤네시가 3분기 매출이 한 20% 증가한 한 26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르메스도 3분기 매출이 24% 증가한 한 4조 2천억 기록해가지고 명품은 지금 불황을 모르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품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역시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가져왔습니다. 현대백화점이요. 네.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까요? 네. 현대백화점도 신세가 마찬가지로 이 면세 사업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면세 사업이 연간 500억 적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폭 줄어들어서 한 100억대 적자까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품의 신장이 진짜 가파릅니다. 20% 이상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더현대 이제 디올이 들어오고요. 네, 판교에 에르메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품은 가장 좋은 층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명품 관련돼서는 백화점이 들어올 때 수수료를 엄청 뗍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이 카테고리, 패션 카테고리가 많이 들어올수록 백화점 입장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데 이런 명품을 포함해서 패션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게 이 현대백화점은 소위 말한 이 경험의 소비.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물건을 안 사더라도요. 가서 없는 핫한 브랜드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카멜 커피 이런 데 절대 프랜차이즈 안 왔는 데인데 현대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렇죠. 여의도에 더현대 있더라고요. 네, 진짜 더현대가 제가 여의도 살아서 아는데 더현대가 완전 지금 힙쟁이들의 모임으로 바뀌었어요. 힙쟁이들요? 네, 핫한 네. 2030이 소위 말한 2030이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금토일만 그런 게 아니고 평일에도 꾸준히 그죠?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2030이 뭐 단돈 2-3만 원에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우려로 했던 연결자회사 지누스 온라인 매트릭스의 미국에서 절대 강자거든요. 그게 뭐 8,900억에 인수해가지고 이게 실적이 온기로 반영되는 게 3분기부터 이제 드디어 실적이 반영돼서 지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연간으로 이익단에서 거의 뭐 천억 가까이 이익 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기로 이제 반영돼서 2023년에 드디어 이제 좀 정상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반영되면 지누스 매출까지 반영돼서 현대백화점은 이제 면세점 적자만 완전히 줄어들면 지누스의 매출 성장 회복세, 그다음에 명품의 성장률, 그다음에 패션 카테고리 다각화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이제 연간으로 매출과 이익단에서 매출과 이익 모두 꾸준히 한 15% 정도 성장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가장 중요한 거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오히려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 안 되더라도 면세사업부보다 본업이 펀더멘탈이 탄탄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순매수하고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뭐 가격 전략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외국인의 최근 한 달 평균 매수가가요.
네. 네. 한 달 평균 매수가는 56,600원대고요. 지금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기간에 한 달 평균 매수가는 57,200원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좀 철저하게 분할로 51,500원에서 57,500원까지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 평당가가 한 54,000원 정도로 맞춰질 되네요. 것 같아서 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69,000원을 잡는데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지수가 막 2,600 이렇게 위로 올라선 모습이 안착이 되면 한 75,000원까지도 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현대백화점이 69,000원대까지 가려면은 사실 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거든요. 네네네.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지금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사실은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그 말씀드린 69,000원 가격이 되려면 현재 목표가 기준은 한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69,000원 되려면 하여튼 지수가 2,600 근데 지금 어느새 2,500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길게 보면 한 6개월 안에는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시점을 맞추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없습니다. 그래도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실 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백화점은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통 안에 백화점 좋고 그다음에 가장 밑단에 있는 그 편의점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편의점에서도 보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 네, 편의점 역시 편의점의 절대 강자죠. CU, 저는 CU만 가는데. 아까 전에는 이제 GS 이야기 하셔놓고. 네. GS도 좋은데, GS하고 BGF 리테일의 가장 큰 차이는 GS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해요. 호텔도 하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이렇게 분산화되어 있는데, BGF는 온전히 CU 편의점에 초집중하는 회사거든요. 소위 말해서 편의점 가면요. 원래 매출 비중이 담배가 제일 높았는데 담배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요. 이 소위 말한 편의점 도시락 엄청나게 맛있고 가격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한 편의점 아까 말한 뭐 버터 맥주를 포함해서 주류가 늘어나고 있어요. 주류도 굉장히 왜 네 개 맥주 묶음으로 팔잖아요. 그죠 11,000원. 네. 11,000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거의 대형 마트 수준으로 뭐 라면 세 개 뭐 한 개로 치면 아마 380원. 그죠. 뭐 즉석밥 한 개로 치면 막 1,000원 이렇게 대량 구매 수요가 가능하게끔 20개 넘는 업종의 상품의 최저가 상품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대량 구매가 가능하게끔 맞춰놨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지만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럼 식당 가면 뭐 만 원 넘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도시락 많이 사 먹고 저만 해도 편의점 도시락 엄청 먹는데 그게 편의점 입장에서는 담배 파는 것보다 편의점의 객단가가 올라가고요. 전체적인 편의점의 상품군이 다각화 되니까 편의점 입장에서 매출 구조가 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점 말고 신규로 오픈하는 점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벌크업이 된다. 그러니까 신규 오픈하는 점들이 안정화, 매출의 안정화와 지속화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매출이 90%까지 올라온대요. 그만큼 뭐 본사에서 굉장히 지원을 잘해주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한 특수입지, 관광지, 뭐 대학교, 항공 주변, 뭐 그런 데서 점포의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고르게, 그러니까 가격도 편의점의 객단가도 올라가고 편의점 자체가 새로 생기는 오픈도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P와 Q가 모두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 상품군의 차별화, 정상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어떻게 보면 필수품으로 편의점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유통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편의점 쪽은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그 안에서 김준우 대표님께서는 백화점은 현대백화점 그리고 편의점은 BGF 리테일 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